안녕하세요. 굴삭기 텐TV입니다. 예, 이제 법륜 이제 제가 저 도로공사 쪽에 왔습니다. 이제 와서 이제 그 우리 저 구독자님들과 약속한 부분에 법륜 절차는 뭐 나름 뭐 제가 잘 친다는 게 아니고 나름 그 제가 법륜 치는 부분을 이제 공유도 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경험이 없는 부분한테는 좀 그 간접 경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 아 제가 이 법면 철치하는 이제 도로공사 현장에 왔습니다. 예, 여기는 조금 법면 치기가 조금 더럽습니다. 더럽다는 거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흙이 재질이나 요 돌 변면을 설치했을 때게 막 깔끔하게 되면 좋은데 이 흙이 떡마사 떡마사에다가 옆에는 또 나름 그 논 뭐 논흙도 있고 아 바둑이죠 바둑 예, 있고 막 이래가지고 조대흙이죠 조대흙 있다 보니까네 이게 그 잡고 나면은 비가 오면은 새골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 호박돌이 많아서.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있지 예. 그 보면 그 라인에 걸리면은 또 뭐 뿌리가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그 작업하기가 썩 좋은 그 여건은 아닙니다. 이렇게 돌이 좀 많이 나옵니다. 돌이 많이 나오니까네. 칠 때 좀 걸림이 좀 많아요. 걸림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. 그럼 첫째는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범면 스타트 이제 잡는 부분에 이렇게 그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구배가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장비도 크기에 맞게 일부 구배를 같이 이제 잡아줘야 우리가 이제 전 범면을 이제 지금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일단 물량을 좀 없애고 이제 범면을 잡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형태대로 각을 일부 이제 맞아져야 범면 철치할 때 에러가 안 납니다. 예를 들어 뭐 이쪽에는 구배가 이렇게 빼딱하게 되어 있는데 차를 바로 세워버리면 버켓이 뭐 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각이 이렇게 딱 맞게 안 들어가집니다. 이렇게 지금 범면 쪽에 구배가 있는 부분에도 차가 이 좀 이제 수평으로 안 앉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틸트가 되는 버킷 같으면은 차가 바로 거기 그 앞에 우리 기사님이 그 제가 라카 스프레이가 다 돼가지고 좀 갖다 달라 하니까 이제 가지고 왔네요. 아이고 참. 차를 이 참 버킷이 틸트가 되고 이러면은 뭐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. 뭐 비싼 뭐 연장을 차고 돈 더 주나 안 주나. 일단 그런 걸 떠나야 됩니다. 그걸 떠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은 뭐 금방 정리가 5분 만에 정리할 것도
자리가 안 잡혀서 뭐 자리 잡는다고 막 30분, 40분 막 길 정리하고 이런 부분 많거든요. 뭐 그래 하면은 뭐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네 뭐 돈으로 뭐 이래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은 참 그 돈을 떠나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 뭐 이제 한번 뭐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영상도 이래 한번 보고 이래 보면은 뭐 비선 연장해 갖고 뭐 돈을 더 많이 주니 어떤 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도 좀 계시고 하던데 뭐 그분들도 뭐 꼭 그런 개념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우리가 그 장비 일은 참 상황에 따라서 수월히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참 어렵게 뺑뺑이 돌아서 가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. 첫째는 뭐 돈을 떠나서 장비 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 신경이 좀 덜 쓰이고 또 뭐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은 작업도 뭐 깔끔하게 되고 이러면은 좋겠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뭐 좀 비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진짜 뭐 보편화되는 뭐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은 진짜 막 해제를 떠나서 틸트만 좀 돼줘도 멋지거든요. 보니까 뭐 또 틸트되는 버켓도 나오더라고요. 나오는데 아 이거 워낙 비싸가지고 그 하락하면 막 기둥뿌리 빠지거든요. 근데 연장이 그 좋아져서 장비하시는 분들이 작업할 때 용이하다 하면은 좋은 거죠. 뭐 그게 뭐 빼딱하게 막 허리 앞으로 막 빼딱하게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막 차를 바로 앉혀놓고 막 버킷만 틸트로 착 꺾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막 보편화 되겠죠. 막 그런 좋은 날 온다고 보고 지금 보십시오. 지금 자리만 잡는 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저 화면상으로는 이 구비가 있는 게 안 보일 겁니다. 나는 뭐 구비가 있는 부분이 뭐 다 이제 뭐 나온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뭐 해놓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. 근데 지금 현재 차가 엄청나게 좀 빼딱하게 이래 앉아가 있거든요. 그러고 이제 빼딱한데 이래가지고 물량을 뜨고 이제 그걸 이제 부으려고 하면은 부을 때도 좀 막 내가 정지하고 싶은 데서도 정지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. 빠져가지고 자력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. 그 앞에 이쪽으로 땡기봤더만 와이어가 터져버리고 다섯이 저 앞쪽을 파냅니다. 생각지도 않게 이런 그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. 많이 생기고 지금 저 드릴 같은 경우는 바닥이 완전히 되어 있거든요. 되고 앞에 보면은 이제 짐도 이래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라나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제일 싫어요 이런 게.
막 옆으로 올라갑니다. 지금 지금 저 관리자 한 분이 그 줄 저 있죠, 줄. 범에 칠게라고 내 줄을 저 위에 올려놨는데. 아, 나 삼마루 출구 라인 끌기라고 내 줄을 사용하네. 저런 건 우리 사용이 안 맞습니다. 지금 저렇게 줄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대충 끊는 것보다는 억수로 쏠거든요. 또 보십시오. 자, 우리 그 범면 끝에서 얼마 그러면은 저 딱 대야가 시루시에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축구 센터점을 쫙 꺼준다든지 그래 하면은 자나 그 다 쟤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. 쟤를 하게 되면은 일이 아주 그 용이하다는 겁니다. 그러고 우리가 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범면을 치게 되면은 뭐든지 이제 측량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잘 친다 하더라도 그 근접에서는 다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측량점을 이제 하단점을 찍어준다. 그러면 그 점을 안 지키고 이제 범면을 이제 치는 거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치기 때문에 뭐든지 자나 도구, 연장, 측량점 이런 거는 우리가 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도 중요하고 그 기준점을 토대로 우리가 그 자는 딱 우리가 30이다 감으로 잡고 있는 30은 감이지만 자는 딱 정형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? 30이라면 딱 거기에 뭐 잘 그 줄에 딱 숫자가 적혀 있다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내가 위안이 되고 알고 가기 때문에 아주 그 저런 그 줄이나 자나 뭐 구배자나 어? 이런 공구나 도구는 사랑스럽죠. 오버하죠.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없으면. 그래 뭐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뭐 나라시를 잘하네 어떠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잘하신 분도 많고 뭐 쭉 뻗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쩐다 하는데 그게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은 평탄이 깨끗하게 될 때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래 하여튼 뭐 쭉 해갖고 깨끗이 평탄 작업하는 거 좋습니다. 좋은데 내가 하게 살을 붙이자면은 레벨이 중요하다는 거죠. 레벨이 아무리 깨끗하게 평탄 작업을 해도 레벨이 안 맞고 미세하게 1전 2전씩 들리고 가면 처음에는 몰라요. 쭉 가다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레벨이 안 맞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에러가 안 나고 그리고 뭐 아무리 깨끗하게 평탄 작업을 뭐 하면 뭐 합니까? 레벨이 안 맞는데 다시 그래서 이제 그 평탄 작업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기준 처음에 딱 잡는 것만 딱 각을 해서 딱 그 기준점을 딱 평탄을 해서 레벨을 딱 보게 되면은 그 각은 그 다 사람마다 이제 스펙이 좀 다 다른데 그게 감으로서 쭉 하면은 오차가 별로 없어요. 그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단 말입니다. 말주변이 우리 범면 칠 때도 이 임시 여기서 치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 가범면을 살짝 치놓고 자리를 낮춰갖고 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깔짝깔짝깔짝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제가 한 방에 치는 게 그게 좋거든요.